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박초롱입니다. 초롱초롱하신 분. 네. 네. 지난번에 한번 이 황심소 넣으셨죠? 네, 나왔습니다. 나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재밌고. 아, 저가요? 네.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 제가 질문을 많이 했는데 초롱 씨는 초롱초롱하게 답변을 하셨나요? 아니요, 좀 맹하게 답변. 네, 초롱이 초롱하지 않았고 맹했군요. 네. 맹초롱이었어요. 별명이 옛날에 몽롱이었거든요. 몽롱이었어요. 몽롱하게 답변을 하셨군요. 네, 좀 후회가 되지만.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데.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던 대로 해야죠. 아, 당당하게. 오랜만에 오신 패널 분이 이런 문답을 나누는 걸 지켜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혹시 이분에게 시련이 되는 게 아닌가? 실련, 시련. 시. 예. 네. 시련. 뭐,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뭐? 아니, 둘리 씨. 네? 지금 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했어요. 아무 말 대잔치예요. 둘리 씨는 참 대잔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럼요. 네. 축제를 좋아합니다. 그 아무 말은 제주도에서 오나요? 아니면 어디서 오나요? 몽고에서 오나요? 이 충격적인 유머 감각. 그럼요. 지금이 충격적이죠. 암으로 강해서 오는 말인지 둘레길에서 오는지 나 헷갈렸어요. 네. 네, 그건 그렇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자신의 성향에 따라 다른 의미로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WPI 성격 프로파일에 따라 상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드립니다. 또한 내 안의 고민에서 더 나아가 사회 문제에 대한 질문들, 어떤 주제든지 인간의 심리가 담겨있기에 전부 황심소에서 다뤄드릴 수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실 때 여러분의 현재 고민을 설명한 사연과 자신의 WPI 성격 검사 프로파일, 그리고 WLP, WAC, WMC, 또 상대방의 WPI 성격 검사 프로파일과 같은 현재의 고민과 관련된 주제 검사 결과를 같이 보내주실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채택이 될 경우 청취자분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황심소 이메일은 sherlockwhang@gmail.com입니다.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센터에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위즈덤센터 메일은 wisdomcenter@naver.com. 전화번호는 02-6207-7430입니다. 또한 비공개 1대1 상담을 받고 싶었지만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 중이신 분들이나 전문가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무료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황심소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사연 가지고 있었어요? 네, 오늘은 모든 분들이 그 추구하시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싶으신 분의 사연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버는 일. 네. 어떤 사연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작년 말을 끝으로 학교 강의하던 일이 끝나고 집안일과 운동에 전념하며 아이 가질 준비를 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의 전공은 예체능 쪽 분야입니다. 앞으로 전공 분야를 가르치고 기호에 맞는 음식도 나누며 삶의 경험을 나누는 일을 하고 싶어서 작년 말부터 하던 일을 정리하며 조금씩 준비 중입니다.
요리도 배우며 기존의 전공을 살려 일을 시작하려고 조금씩 알아보고 있는데 막상 시작하려니 재정적 문제도 만만치 않지만 무엇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 마음이 쉽지 않아 망설여집니다. 제 문제 좀 봐주시고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혼자 있는 걸 너무나 편안하게 생각하는데 관계를 통해 얻는 만족감과 안정감도 정말 큽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시간을 즐기는 이유가 항상 주변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가족 혹은 내 자신 말고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괜한 기대는 말자. 평생 단 한 사람 정도의 마음 터놓을 사람만 곁에 두어도 진짜 행복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도 높지만 무엇보다 저에 대한 기대도 실제 처한 제 현실보다 높습니다. 사실 예전에 비해 많이 내려놓은 것이지만요. 지금 저는 어떤 구체적인 간판을 가지고 있는 번듯한 자리나 직함보다는 제 전공을 살려 가르치며 돈도 좀 벌고 주체적으로 즐기며 일할 수 있는 내 바운더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수행하는 가운데 너무나 걸림돌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들 때문에 자꾸만 의기소침해지는 제 모습이 이제 너무 답답합니다. 사소한 것들로 마음의 자존감이 많이 무너진 것 같고 더 소심해지는 것 같아 어떨 땐 마음 깊이 속상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부터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문제의 걸림돌처럼 느껴지는 것은 보통 대인관계 시 발생하는 의도치 않은 상황들이 제 마음 한켠에 쌓여서 관계를 이어나가기 힘들게 하는데요. 상대방의 무례한 말투, 자신의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나를 화제거리에 놓고 분석하는 상황, 나에 대해 쉽게 규정해버리는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 내가 먼저 관용을 베풀면 결국 나만 더욱더 만만한 사람이 되고 마는 상황 등이 저로 하여금 그 모임이나 관계에서 멀어 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관계의 고리를 끊고 물리적으로 정리를 했지만 그 이후 마음이 약해지거나 비슷한 상황이 조성되면 저는 어김없이 내가 뭘 잘못했겠지 하는 생각이 들며 실망합니다. 예전에는 반박하거나 상대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반박해봤자 사람들의 잘못된 선입견을 바꾸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걸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상황이 싫고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화제로 삼아 신기해하고 화제로 삼는 것에 정말 지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해 좀 숨기거나 알아도 아는 채 하고 드러내지 않는 것에 좀 익숙해진 편입니다. 이제는 변함없이 제게 힘이 되어주었던 내 짝을 만나 결혼해서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제 본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좀 줄여가면서 사회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가끔 있는 일들이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을 떠오르게 하며 기분을 상하게 하는 상황이 생기네요. 제가 좀 어려 보이는 인상에 온순한 성격에 말을 잘 들어 주고 조언도 잘 해주는 타입이라 사람들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게도 마지노선 같은 선이 있어서 그 선을 넘으면 용납이 안 되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표현하게 되면 관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그런 상황을 참으면서까지 관계를 이어나갈 정도의 관용을 가진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공 분야에 대한 고집이 있어서 한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겐 절대적 신뢰를 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관계에 있어서 3분의 2는 굉장히 큰 실망감이에요. 어떨 땐 무력감과 배신감도 들어요. 저를 울감해는 과거의 사건들 그리고 현재에도 계속되는 관계의 패턴들에서 제가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익도 창출하는 나의 목표를 이루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익도 창출하는 나의 목표를 이루고 싶대요. 이분 넉넉한 마음이신 것 같으세요? 이제 넉넉해지고 싶으신 그렇죠. 거죠. 네. 지금까지 넉넉해지지 못했죠, 그죠? 네.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네.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고 싫은 소리를 하면 그냥 픽 하거나 관계를 칼같이 자르거나 그런 상황이었죠, 그죠? 근데 이분 그래도 참다 참다가 자른 거 아닐까요? 참다 참다 자르죠. 누구나 다 참다 참다 자르지. 그러니까 바로 잘라내는 건 아니지 않았을까. 근데 당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참다 참다 자기가 잘렸다고 생각하겠어요? 바로 잘렸다고 생각하겠어요? 그쵸. 바로 잘렸다고 생각하겠죠. 모르니까 참은 걸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아, 이 사람은 바로 자른 게 아니고 참다 참다 잘랐을 것이다 라는 그
멘트는 왜 하게 됐을까요? 둘리 씨가. 제가 이분에게 미움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왜냐면 자기를 쉽게 규정하고 판단하는 거를 좀 싫어하시는 것 같고. 어이, 아, 그분이 어떻게 그런 약간의 피해의식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하셔가지고 또 이 상담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 경우에 박사님한테 화내는 건 괜찮지만 저에게 그 화가 돌아올까 봐. 아, 지금 둘리 씨는 이 상담의 패널로 참가하면서 내한테 오는 공격을 본인이 좀 막아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이라도 내가 저 황 박사한테 가는 화살이 방향이 잘못돼서 내한테 오는 일은 있으면 안 되겠다 막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패널에 참가한다는 거죠. 하지만 저라도 살아남아야 되지 야, 않을까. 그래 이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황심수 패널에 뻔뻔하게 참가할 수가 있어요? 뭐 황 박사가 뭐 짓밟히고 요거도 먹고 뭐 나쁜 놈 되는 거는 무슨 상관이 있냐. 일단 내가 여기서 연예인으로 우아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게 지금 우선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저를 제일 걱정하긴 하는데 본인은 보유류예요. 보유류. 보유류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한 말인지 안 한 말인지도 헷갈리고요.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막 이제 눈이 뭔가 아른거리기도 하고요. 둘리 씨가 분명히 파충류인데 포유류인 것 같기도 하고요. 초롱 씨는 그러면 뭐예요? 무슨 쪽이에요? 초롱이는 조류인가요? 머리 되게 나쁠 것 같은데 조류요? 네. 아니 뭐 인간이라서 머리가 좋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똑똑하신 것 같은데요. 아 똑똑한 것 네. 같아요? 그 말씀하시는데 고급스러움이 막 느껴져요. 인간을 미워하고 둘리 씨는 고마워요. 지금 서로 이제 공동전선을 형성하는군요. 연대 소리 하지 말아요. 저 연대 싫어요. 고대. 차라리 고대라든지. 충격적인 유머가 또. 충격적인. 아, 너 어쩌다가 이제 이런 유머를 했어요. 당분간 상담을 조금 중지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안 됩니다. 지금 사연이 밀려서. 그러게요. 지금. 아, 근데 이분 진짜 이분 문제가 뭔 것 같아요? 이분은 앞에랑 뒤에는 진로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안의 내용은 인간관계를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자기 문제가 진로 고민인지 인간관계 문제 그거조차 구분이 안 되는 진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딱 봤더니 M자형이에요. M자인데다가 매뉴얼 만빵이었. 근데 M자의 매뉴얼 만빵인 경우에는 대개는요 혼자서 외로움에 떨면서도 힘들어하고요. 세상에 내가 누군가 내 감성을 공유할 수도 없어요 하는데 이분은 놀랍게도 아 항상 나를 지원하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해주는 짝이 있는 분이에요. 이걸로 봐서 우리는 한 가지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걸요? 이분 상당히 인물이 돼요.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예체능 쪽 전공이라는 거예요. 실력보다는 네. 상상력에 가까워요. 예체능에 검은 고도 있고 뭐 체육 특기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얼굴은 별로지만 잘 친다던가. WPR을 잘 모르시는군요. M자형은 인물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M자인 경우에 인물이 안 되면서 애천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 그리고 이분이 M자형인데 결혼을 일찍 했거든요. 아 맞아. M자가 결혼 빨리 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M자형이면 또 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변함없이 제게 힘이 되어줬던 내 짝을 만나 결혼해서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됐다라는 거거든요. M자형에다가 또 매뉴얼이 높으심이 결혼하면요 되게 나이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남자가 엄청 이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분 아니면 결혼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극복하고 결혼했다면 엄청나게 이분이
매력적인 게 있다는 거고, 나이 차이가 충분히 없는 상황에서 결혼했으면 이 남자는 거의 예수님 버금갈 정도로 마음이 넓은 분이다. 그렇죠. 마음이 넓고 착한 사람이라는 거. 네, 그건 그렇고, 이분이 처음에는 진로 고민인 듯 하다가 결국에는 본인의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여기에 토로하면서도 네. 여전히 본인이 인간관계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기 문제로 생각해요. 아니면 그 인간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나쁜 놈들이 아닌 나쁜 연놈들이겠죠. 아무래도 네. 그 인간들이 나쁜 연놈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은 또 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또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에요. 아, 그러면 넉넉한 마음? 아니에요. 그럼 관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답만 피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럼요. 과거에 나온 기억. 아니에요. 관계 패턴들. 그렇죠. 아, 그 있는 거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어떻게 딱 핵심을 맨 마지막에 그렇게 골라서 읽을 수 있어요? 본인이 자기가 인간관계에서 사실은 항상 끝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이제 학교 가가지고 강의하고 하는 거, 그건 더 이상 이제 영양가가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자기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 사람과 같이 하려면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같이 뭔가를 하게 되면 꼭 그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쑥득쑥득하면서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거나, 그래서 결국엔 난 참을 수 없어 이래가지고 한번 성질 부리면, 이분도 성질 부리면 또 장난 아니거든요. 이 로맨의 M자 또 매뉴얼로 보신 분, 보통 때는 참 얌전하고 조용히 있다가 한번 이거 아니다 이러면 정의의 사도가 나와가지고 거침없이 뭐 난리를 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은 원래부터 말이 안 통하는데 그건 자기가 참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 아. 어쨌든 간에 거의 히스테릭한 반응이 보였을 때, 그거는 본인이 나중에 끝나고 나면 좀 후회를 하죠. 내가 그때 조금 참았을까. 그쵸. 내가 왜 그렇게 난리를 쳤을까.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자기 삶에 있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게 지속적으로 안 된다라는 걸 느끼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현재에도 계속되는 관계의 패턴들에서 제가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 관계의 패턴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무한정 받아주고 수용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또 자기를 항상 공주 대접을 해주고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고 자기가 어떤 성질을 부려도 다 받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말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시녀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시녀는 남편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주변에 그럴 남편과 같이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뭐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이뻐해주고,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특히 더 그런 사람은 구할 수 없을까요? 라는 질문도 던질 수 있고, 비즈니스 관계라도 내한테 시녀처럼 대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없을까요? 라는 비법을 지금 얻고자 하는 거죠, 이분. 비법이 없어요? 있어요. 너무 솔깃한데요? 진짜 솔깃하다. 그럴 때 비법은 이분이 이미 이야기했어요. 무한 절대적 신뢰. 마음이 통하면 절대적 신뢰. 무한 절대 신뢰를 하는데 네. 마음이 안 통할 때 생기면 그렇죠. 무한 절대적 공격성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럼 뭐예요? 넉넉한 마음. 항상 같이 일을 할 때 내가 항상 저 사람한테 퍼준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오. 공주가 시녀를 잘 거느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줘야죠. 잘해준다는 게 뭐예요? 내가 관용의 마음으로 베풀어줄게. 아니에요. 관용의 마음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네. 아낌없이 쓴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럼 월급을 팍팍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분 근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사업을 시작하는 데 망설여진다고 하시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는 남편이 다 서포트를 해주거든요. 본인이 지금 네. 하는 거는 일을 하면서 이익도 얻고 싶은 거거든요. 아, 그럴 때 본인이 얻는 이익은 본인이 돈을 많이 번다라는 이익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얻는 것이 나의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고, 그
돈이 생기는 건 전부 다 일하는 사람한테 팍팍 다 쓴다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서 같이 자기랑 일하는 사람한테. 그럼 이분한테 사람이 얻어지면 이분은 뭐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이 반복되는 인간관계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우와. 이분은 처음에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는 처음에는 자기가 나름대로 잘하세요. 근데 조금 지나면요, 얘네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네? 나를 우습게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만만하지 않고 나를 우습게 볼 수 없다는 걸 보이는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뒤집어버리는 거야. 아니면 그 사람을 이제 작살 내거나 그 사람을 끊어버리거나. 근데 그거는 본인이 그냥 학교 다닐 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여기서 있잖아요. 전공 분야를 가르치고 기호가 맞는 음식도 나누고 삶의 경험을 나누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아, 이런 일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네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건 뭐예요? 좋게 이야기하면 전공 분야를 가르친다는 건 애체능계 관련 학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혼자 힘드니까 다른 자기 시녀 역할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게 돈이 좀 벌리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그럼 시녀 역할을 하는데 쟤가 나를 우습게 보고 지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가? 당연히 내가 많이 가져가야지. 너는 조금만 가져는 시녀니까, 나는 공주니까 넌 요거 가지고 나머지 전부 다 내 거. 보통 개업하는 사장님들이 네. 그 직원 월급이나 알바비를 짜게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망하는 것 같아요. 좋은 그렇죠. 직원을 놓치거든요. 그럼요.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일단 이 내가 돈 벌어가지고 직원들 먹여 살리는 그 마음으로 해야지 사실은 비즈니스가 제대로 돼요. 개업 시작하셨죠? 이틀 되었어요. 직원은 있었어요? 아니요, 제가 네. 그렇죠, 그렇죠. 손님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빠지겠죠? 바빠지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멋있어. 내가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내가 일하자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래 되면 돈은 들어올지 몰라도 자기 삶이 황폐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시작한 거하고 사실 모순된 상황에 처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고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신인 거예요. 그럼 그 직원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못해줘야 돼요? 완전 잘해줘야겠죠. 그렇죠. 완전 잘해주면 내한테 생기는 돈이 적어지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완전 잘해주죠? 완전 잘해주는 걸 꼭 연봉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꼭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말로서 잘해주려고 그래요. 자율권을 주는 거죠. 그렇죠. 자율권. 얼마나 좋아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이제 직원들은 아 우리 사장은 내한테 자율권을 줬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장은 관심도 안 두네? 이렇게 될까요? 관심 안 두네. 그렇죠. 얼마나 경량하게서 가르치는 게 웃긴지 알겠죠. 직원들에게 자율권을 줘야 직원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창의성이 쏟게 되고 그러면 회사는 개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약간 그래도 아무한테나 퍼줄 순 없으니까 좀 괜찮은 직원을 좀 알아보는 능력. 그렇죠. 이런 게 이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아야 돼요? 이분요? 네. 이분은요 네. 자기하고 곁에 붙어만 있어도 고마워해주는 직원을 뽑아야 돼요. 좀 참을성 있는 분이면은 가치가 있는 분이네요. 그런데 과거에 이분하고 같이 일해봤던 분은 이분하고 같이 일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새로 구하셔야죠. 네, 오겠다는 사람 무조건 구해야 돼요. 재고 따지면 안 되겠네요. 일단은 일을 시작하시면은 월급을 넉넉하게 주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될 때까지 정성을 들여서 잘 지내셔야겠네요. 이분은 그걸 잘 하실 것 같아요. 잘하기 힘들 것 같아요. 롬앤의 약간 매뉴얼이 높으면은 또 핑계를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수십 수백 가지를 찾아가지고요. 본인이 무슨 조언을 해줘도 그거는 맞지 않은 조언이 돼요.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요? 이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분이 원하는 건 그런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고 손해도 감수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되시길 바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안 일어납니다. 남편 한 명으로 이분은 행운하다. 직원들은 다른 방식으로 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하면 되죠? 월급을 넉넉하게 주고 대우도 잘 해줘야죠. 복지 잘 챙겨주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도 있어요? 그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사장으로서 갑질하지 말고 직원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시면 가능하겠죠. 같이 일하는 거죠. 뭐 무거운 거 있으면 들어와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서 옮기고. 아니 꼭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무거운 거는 월급 많이 주고 예, 복지 잘해주면 직원이 지가 알아서 있거나 아니면 무거운 거를 옮길 수 있는 인부를 따로 구하겠죠. 아. 그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갑질만 안 하시면 되는구나. 갑질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프로파일이 우리 그 갑질한 한진가 예, 그 회장님 사모님의 프로파일이 거의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은 나중에 그런 회장님 사모님 같은 분이 되실 거예요. 아니, 근데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고 하시고 이러니까 뭐 충분히 그렇게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당연히 안 되죠. 아니 회장님 사모님 같은 분은 되지만은 그 회장님 사모님이 하신 행동은 하지 않죠. 아니 지금 뭐를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니 지금 이 지금 상담하면서 나를 이 내담자분하고 지금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대체? 이래서 뭐 저의 인기가 올라간다면냐고. 뚤리 씨 다음 상담 패널에 남아 있을지 안 될지 얘기를 합시다.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어요. 빨리 끝내야 되겠다. 네 누구시죠? 네 박초롱이었습니다. 초롱 씨요. 네. 초롱초롱한지 몽롱한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둘리였습니다.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